목포시가 2년 전 대양찬단에 조성했던 미세먼지 차단숲도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국비만 따오면 된다는 안일한 행정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 노동자 4천여 명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에 나섭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 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특히 농어촌에서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대중국 정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의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조성했다고 하는 숲들은 한결같이 혈세를 어떻게 썼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2020년 추진한 대양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현장입니다.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 10억 원의 예산을 만든 뒤 절반인 5억 원을 오감수변공원에, 나머지 5억 원은 대양산단에 투입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은 많이 가져와서 뭐 우리 목포시 전역에 많은 나무들을 심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양산단 도로변 1.2km 구간에는 나무 2,891그루를 심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돈을 써서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했다는 흔적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역시나 숲이 없습니다. 한여름 이파리 하나 없이 기둥만 서 있는 나무. 고사한 지 꽤나 시간이 지난 나무 등이 쉽게 눈에 띕니다. 사후 관리도 안 돼 울창하게 우거진 것이라곤 칡덩굴밖에 없습니다. 사면에 그 칡이 조금 있는데 일단 제거를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에 굉장히 그 폭염하고 그 가뭄이 드러나서. 스트로브 잣나무, 가시나무 등 키가 큰 교목 1,000그루를 심었는데 확인된 것만 40%가 고사했고 관목도 5분의 1이 죽었습니다. 대양산단 땅에 암반이 너무 많아 나무 생장이 좋지 않다는 것이 목포시의 입장. 목포시 설명대로 부실한 식재 기반이 근본적인 문제라면 앞으로도 나무 고사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는 연말부터는 어떻게 관리할지 미지수입니다. 조만간에 목포에 내려가서 현장을 보고요. 담당자를 만나보고 상황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저 나무를 심기만 할 뿐. 나무가 말라 죽으면 가뭄 때문이라고 하늘을 탓하고 하자 보수하면 된다는 행정 편의주의 속에 미세먼지 차단숲은 혈세만 쓴 허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 지역 노동자 4,600여 명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남의 사업장 1,566곳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해 노동자 4,621명이 336억여 원을 받지 못했고 지난달까지 2천여 명의 임금 124억 원의 체불을 청산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이틀 연속 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광주 5,746명, 전남 6,083명 등 광주 전남에서 11,82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목포와 화순을 중심으로 취약시설 112곳에서 399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거점 소독시설 22곳을 설치하고 추석 연휴 전후에는 양돈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을 집중 소독할 계획이며 현재 43% 설치율인 양돈장 방역시설도 계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각 자치단체마다 앞다퉈 홍보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아직 시민들에겐 낯선 용어인데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으로 특히 농어촌에서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의 도입 배경과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이른바 고향세법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하고 지역 소멸과 농어촌 고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추진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여자가 일정 금액을 고향이나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세액 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하고 초과 금액은 16.5%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해당 지자체의 농특산품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란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기부금은 주로 주민복리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기금으로 조성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증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이상 먼저 이 기부금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기부액이 2008년 첫해 81억 엔에서 지난해는 100배 이상 늘어난 8,300억 엔, 우리 돈으로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기부 건수만 4,400만 건에 달했습니다. 기부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이고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기부금 유치 홍보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간 차원의 도농 간 상생 협력 사업으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연구 영역에서도 내년 첫해 전남은 434억 원의 기부금을 모으고 130억 원의 답례품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랄지 전남 사랑 도민증 등과 연계해서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기부자들 모집단 전체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소멸 대응기금과 함께 날로 열악해지는 농어촌 자치단체에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국 농어촌 지자체의 소멸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과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의료원 설립과 신증축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지로 우선 고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농어촌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교통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전통 킥보드 안전장비 미착용과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등 48건을 적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목포에서는 교통위반 행위 7만 6천여 건이 적발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 강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중국에 대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광주 전남에게도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광주 전남의 대중국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이 문을 연 지 올해로 15년이 됐습니다. 주광주 총영사관은 광주 전남북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보호하고 중국 입국 비자 발급과 교류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세 곳 가운데 하나가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중국과 광주 전남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만 2천 명의 중국 교민이 살고 있고 4,600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한 관계하고 비슷하게 우리 지역에서도 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가 된 이후 전국 자치단체들은 중국 자매도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저우와 전라남도는 저장성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19개 도시와 활발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남은 국제협력 관실을 중심으로 우호 활동을 강화했고
전남의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중국으로 수출해 지난해 112억 불의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민선 6, 7기에서 대중국 한류 관광 기반 구축 등 차이나 프렌들리를 표방하며 한때 친중국 정책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담부서조차 없는 광주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교류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일본 관계 개선이나 미국 일변도 외교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자치단체의 대중국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로 일시적으로 나빠진 이 중한 관계에 우리가 부안 해동할 필요가 없고 양국 국민들은 서로 당장 목전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을 연 진실한 우정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수교를 맺은 이후 30년 동안 끈끈한 우호 교류를 이어온 한국과 중국. 광주 전남도 대중국 수출입을 확대하는 등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만큼 민관을 중심으로 중국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가 서울에서 열리는 2022년 에어팜쇼 창농 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 귀촌인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전라남도는 신안, 강진 등 13개 시군과 함께 참가해 수도권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 정책 설명과 상담을 제공했으며 전남도 홍보관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전남 지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증진 토론회에서 주종섭 전남도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 환경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전국에서 828명으로 이 가운데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주식회사 휴맥스 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친환경 이동수단과 에너지 신산업, 정책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책 홍보와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원봉사 모임인 힐링봉사회가 제25회 무안 연꽃축제 현장에서 향토 음식을 팔아 거둔 수익금으로 장어 100kg을 마련해 노인분들에게 써달라며 무안군청에 전달했습니다.